제천시 신백동 통장에 비해 농촌 통무입이 보조금 토지개량제 살포비를 이용했다는 내부 고발자 제보에 조사를 진행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공동살포를 실시한 마을이 있고 공동살포를 실시하지 않은 마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백동 통장에 비해 농촌 통무임이 토지개량제 지원사업으로 받은 국가보조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에 철저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신백동 통장에 비해 일부는 그동안 별것도 아닌데 이를 키우고 있다며 도덕적 의식이 결여된 사고방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 고발되면서 관련자들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